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. 신데렐라 박세리의 맨발샷으로 더욱 유명해진 올 US 오픈 여자 골프는 세계 스포츠사에도 찾아보기 힘든 명승부중의 명승부로 꼽힐 만합니다. 1998년 7월 US 골프 대회에서 펼쳐진 박세리의 맨발샷. 당시 신인이었던 박세리는 신발과 양말까지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무모하다고 할 만큼의 투혼을 펼친 끝에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. 이 감동적인 장면은 정부 수립 50주년 공익 광고에 양희은의 상록수와 함께 쓰이면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. 특히 IMF 체제로 고통받던 우리들에게 극복의 의지를 새겨주었죠. 작곡자 김민기는 이 곡을 군대에서 전역한 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. 78년도에 김민기 씨가 그 노래를 만들고 야학하는 측에서 이제 돈이 없어서 결혼식 못 치르고 그럴 때 결혼식을 합동으로 해주면서 축가로 그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라디오를 타게 되면 참 그 사람들이 힘낼 수 있다. 왜냐하면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늘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일을 하니까요. 근데 그것도 뭐 나오자마자 얼마 만에 금방 그 음반 자체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의해서 금지가 됐어요. 늙은 군인의 노래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섭섭하게도 라디오에서는 들을 수 없었지만 저는 계속 부르고 다녔어요.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만든 노래였지만 정작 라디오에서는 듣기 어려웠던 혹독한 시대를 거쳐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기까지 참으로 드라마틱한 세월을 겪어낸 노래입니다. 이제 라디오에서는 언제든 틀 수 있게 됐죠.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일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새삼스럽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. 양희은의 유행가 상록수. 저들의 부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잡고 눈물 흘리니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.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임진모였습니다.